like big butts, and I cannot lie. You other brothers can't deny. Now when a girl walks in with an itty bitty waist and a round thing in your face, you get sprung. 2시 탈출 컬터 쇼! 쇼! 전국 투어 특집. 부산이다. 왓심도 부산!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2탄이에요. 어제 저는 여기서 잤고요. 그렇죠. 어저께 청사포에서 아주 맛있게 바다를 바라보며 회를 먹고. 에이. 예. 오늘 스페셜 DJ인 오늘 와야 되는 유민상 씨가 어저께 와서 회식에 미리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저의 일정입니다. 예. 거기서 저의 일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화남 20개국 시멘트형 오르는 부산의 남자 부남 유민상입니다. 부산. 미포에서 대구탕을 먹고 같이. 그렇죠. 굳이 걷고 싶지 않다는 민상이를 데리고 바다 산책을 좀 했어요. 아 거기서부터 저기 콘도인데까지 걷는데. 오늘 모든 체력을 다 썼습니다. 아침에 대구탕 먹고 나니까 얼굴이 아주 화색이 돌았는데 걷다 보니까 다시 시멘트 얼굴이 돼갖고 아 지쳐요. 와 오래간만에 걸었어요. 저 오늘 두 번째 날 너무 설레고 좋습니다. 오늘 신나게 한번 놀아 보실까요? 오케이 좋아요. 부산이야. 나 처음 왔잖아 지방에. 아 진짜야. 컬투쇼 내 3년 넘게 하면서 처음 왔어요. 이야. 너무 기다렸잖아. 마음껏 즐기고 가시기 바라면서 오늘 신나게 한번 놀아보세요 여러분. 자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왔고 또 이분들이 왔으니까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그런 거예요. 뭐냐? 컬투쇼 전국투어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분들 그렇죠. 바로 신나게 놀아보자 놀아줘의 라이브입니다. 슈퍼맨! 컬투쇼를 사랑하시는 부산 컬투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놀아줍니다. 자, 놀 준비 됐습니까? 즐길 준비 됐습니까? 자, 갑시다! 차밍 포인트 자 갑니다. 오늘도 돌아다치고 내 두바퀴 올빼 머리 꾸준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내 친구 난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콜트쇼의 카리스마 써 빛을 가장 나라는지 어쨌거나 꾸준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내 친구 난 슈퍼맨 주위에요 오각형의 S자야 위 아래 로스퍼맨 프로 다같이 독도 한 바퀴 자, 한 번 더 오늘도 한 번 더 살고 돌아라 지구의 두 바퀴 올빼 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내 친구 난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부산 가족 카리스마 써 빛을 가장 나라는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내 친구 난 슈퍼맨 슈퍼맨
끝! 바로 부산의 걸크쇼입니다! 근육빵빵 난 슈퍼맨 지구인의 친구 난 슈퍼맨 위험할 땐 불러줘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는 야종이의 슈퍼맨 부산! 시작부터 숨이 찹니다. 와, 우리 민상이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니? 해주세요. 자, 노라조입니다. 인사해주세요. 예.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라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라조입니다. 네. 노라조에서 비주얼을 맡고 있는 조빈이고요. 네, 노라조에서 부스터를 맡고 있는 원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아니 그 컬투쇼가 서울에서 벗어날 때마다 이렇게 네. 의리를 지켜주 와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해요. 아니요, 의리가 아니고요. 저는 네. 이제 예전부터 아 컬투쇼에 출연하는 가수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아, 생각하고 가수가 된 사람이어서 네. 너무나 영광이죠. 감사할 뿐이죠. 야, 춘천에도 와주셨거든요. 아 진짜요? 저희가 지방을 못 다녀가지고 처음 뵙는 거네요. 아이고야. 춘천에 왔을 때 또 닭갈비 사주셔가지고 맞아요. 아 또 그 맛에 다녀요. 네, 좋아요. 오늘은 끝나고 소갈비. 아, 소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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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이스. 예. 거기 있잖아요. 그 소문난데 거기. 아, 아, 아. 네. 그 유명한데. 우와, 네. 거기 어마어마한데. 네, 먹으면 기둥뿌리 뽑히는데. 그렇지. 기둥뿌리 뽑히는데. 오늘 좀 뽑아 봅시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문자가 또 난리 났습니다. 박상태님이 이거지 신난다 그렇지. 하고 느낌표가 한 다섯 개 있어. 감사합니다. 아, 강혜경 씨는 노라조는 늘 옳다. 네. 아이, 아이, 감사합니다. 조민 씨 하나 읽어주세요. 네, 네 권태리님 춘천에도 오셨고 부산에도 오셨네. 역시 컬투쇼 분위기 메이커 노라조. 그렇지. 고맙습니다. 전은재 씨고 권은 네. 씨가 네. 네 군대 연병장 온 듯한 이 느낌. 연병장. 아, 아, 좋습니다. 아, 비슷한데요. 약간. 아, 정말. 우리도 부산 가족 여러분들은 또 유독 박수에 각이 있으셔가지고 아,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분들은 오늘 첫 만나신 분들인데 네네. 어저께 아. 연습하신 분들 같아요. 정말요. 아침 분들 같아요. 네, 아침에 점호 시간에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어저께도 되게 신났었거든요. 아. 근데 오늘도 또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아. 네. 어저께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네. 이분들이 한 1년 동안 어디 갇혀 계시던 분들. 아, 그런 것 같아요. 즐기시려고. 아, 맞아요. 예. 난리 났어요. 아 근데 오늘 형님은 그 티가 그 박스티인가요? 그걸 아, 네. 뭐라고? 네. 박스로 만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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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 의상은 와, 네. 혹시 오늘 뭐 타고 오셨나요? 오늘 저기 차 타고 왔죠. 차 타. 네. 아, 차 타고 오셨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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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러고 기차 타고 온 줄 알고. 아. 비행기 탈 때만 이제 요것만 이제 잠시 이제 그 빡 그 뭐죠 예, 그 캐리어에다 이렇게 네, 아, 캐리어에 넣는구나. 예, 예, 여기 하면 이제 약간 그 검색돼서 통과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쇠도 있어서 삑 하고 또 비행기 타면 또 안전 규정상 그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 벨트도 안 매지고 그래가지고. 예. 와 정말 아. 다시 한번 노라지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예. 아 최고입니다. 진짜.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부산까지 이렇게 와주시다니. 와. 아. 유민상 씨가 아까 부산 남자 부남 이렇게 소개했더니 어, 네. 안태영 씨가 부은 남자요? 이렇게 비슷하게 느껴지죠 뭔가 어. 네 부남 어울리는 느낌이죠 어. 와. 자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가져보기도 하고요 오늘 네. 컬투쇼 화요일은요 중간만 가자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오늘 중간만 가자 원래 그 3, 4부에 나오시는 한혜 씨가 그렇죠 부산 남자 아닙니까? 원래 아. 부산 남자죠 오. 그렇죠 그래서 한혜가 네, 좀 이따 부산에 와서 또 노래도 한 곡 해준다니까 야. 야. 드디어 한번 오는구나 그 친구가 처음으로 본업을 하는 거예요. 한혜 씨랑 몇 년을 같이 했는데 노래하는 걸 거의 못 봤거든요. 아, 네. 네, 저도 기대됩니다. 기대됩니다. 네, 네. 그리고 여러분 2부에는요. 또 제가 좋아하는 억지 백일장 있습니다. 요. 부산에서 한 억지 백일장은 또 어떨지 이것도 궁금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요거 하러 오신 거기 때문에 네네. 잘 외쳐줘야 됩니다. 네네. 그렇죠. 아. 자 준비됐죠? 네. 자 이거는 노라조 두 분이 선창해 주시겠습니다. 네. 샵에 1077 긴 문자 100원 합쳐서 150원 고릴라는 무료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좀 쉬세요 이제 자 부산과 관련된 사연이나 추억담 부산에 나 아는 사람 사는데 뭐 이런 것들 다 좋아요 아주 사소한 그렇지. 거라도 부산에 관련된 거는 뭐든지 좋습니다 그렇지요.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네. 저희들 그 왔다 갔다 몇 번 했는데 혹시라도 보신 분들 계시면 목격담 목격담 어하. 예 아까 어디서 봤어요 어제 어디서 봤어요 저는 토요일부터 와 있었기 때문에 목격하신 그렇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 멀리서부터 잘 보이거든요 네. 저는 비록 어젯밤에 좀 늦게 왔지만 예, 훨씬 더 눈에 띄기 때문에 한 300m 밖에서도 저거 유민상 아니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혹시 보신 분들 있으면 그것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예, 오늘 네. 어디 식당에 갔는데 유민상 씨 하도 식당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분명히 사진 있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네.
갔더니 2017년에 갔더라고. 대문짝만하게 내가 딱 맛있는 녀석들이 붙어있더라고. 아, 나 왔던 데구나. 그때서야. 먹은 기억은 바로 잊어버린대요. 예. 아, 그러죠. 자, 오늘은 또 어떻게 맛있게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방송을 할지 기대해 주시고요. 걸쭈죠 전국토 특집 왔습니다. 부산은 서민금융을 안전하게 편리하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Here we go. 자, 걸트쇼 전국토 특집 왓심도 부산 왓심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문자를 볼게요. 박유정 씨. 세트장이 대통령 선거 토론회장 대토론회장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 자, 후보님 말씀하시죠. 네. 재활 박스당 조빈입니다. 재활 박스당. 우리 재활 다 박스. 재활 아, 리사이클해서 우리 멋지게 저 한번 밀어주세요. 예. 보시면 돼요? 언뜻 보면 홈쇼핑 하는 것 같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홈쇼핑입니다. 네. 네, 이 고릴라 인형 하나에 19,900원입니다. 19,900원. 네, 하나 사시면 조그만 거 드릴게요. 뭔지 몰라도 사기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20년 할부 가능하고요. 자, 분위기 너무 좋지, 여기 스튜디오가. 네, 너무 멋있어요. 깔끔하고. 네. 네. 새로 지어서 그런지 좋네요. 아, 좋습니다. 네, 새 거 냄새 납니다. 예. 새 페인트 냄새? 예, 오늘 방청객들이 어떤 분이 오셨는지 문자도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4288님 저번 주 그렇게 제 이름을 대놓고 불러주셔서 방청 왔어요. 아! 어, 진짜? 야, 연예인이다, 잘생겼다. 맞죠? 우리 맞아, 그때 맞아. 오라고 양윤정 씨. 오. 우리가 오라 그랬잖아요. 그때 이거 부산에서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진짜야, 와야 돼 이랬는데. 와야 돼요. 양윤정 씨 어디 계세요? 와, 대박. 진짜 오셨네. 진짜 오셨네. 야. 그때 이름이 불리고 그러니까 어땠어요, 생방송에? 근무 중에 이름이 불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양윤정 씨 꼭 와야 돼요. 양윤정 씨, 양윤정 씨. 뭐 이거 계속 그랬거든요. 부산에 이렇게 하고 부산에 안 오면은 막 이런데 진짜 오셨네. 와. 당첨이 와. 또 됐네요. 그러게. 와. 실제로 이렇게 오니까 어떠세요? 너무 잘생겼어요. 얼굴 너무 작아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시작부터 거짓말을 두 가지를 뱉고 시작하는 느낌인데. 네, 저번이 아주 그냥. 아주... 해당되는 사람이 지금. 자, 저도 똑같은 거지만 너무 이쁘세요. 얼굴도 작아요. 그건 진짜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와, 누구랑 오셨습니까 오늘? 여동생이랑 왔습니다. 아, 여동생이랑 같이. 와, 결혼을 하셨나요? 아니요. 야, 미혼이시고. 네. 아, 자매가 같이 함께 오셨구나. 네. 그렇죠. 그럼 오늘은 근무에다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휴가 내고 월차? 몰래? 땡땡이? 땡땡이. 진짜? 거래처? 여기 거래처예요 혹시? 여기 거래처? 네. 출장? 출장. 왜 끝나왔다고? 왜 끝나왔어요? 본명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윤정 씨. 양윤정 씨 여기 있습니다. 네. 자, 회사 네, 직원 중에 양윤정 씨가 직원으로 계신 분 여기 와 있습니다. 네네네. 긴 머리예요. 예. 네, 헐트 주식회사입니다. 네. 회사 복지 차원에서 즐거우시려고 여기 와 있으니까 네. 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좋은 회사죠. 예. 네. 유민상 씨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거봐, 그냥 막 하는 얘기야. 뭐야, 약간 영혼이 좀 없잖아요. 기계처럼 어때요? 잘생겼어요. 바로. 아니, 너무 떨려서. 그런 거죠? 잘생겼어요. 알겠습니다. 동생분이랑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아유, 너무 좋아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6746님. 12년 전에 서울로 컬투쇼 보러 갔는데 이번에 부산으로 온다 해서 그 제도에서 헤엄쳐서 막 달려왔습니다. 헤엄쳐서 왔다고? 그 제도에서? 그 제도에서. 어디 계십니까? 6746님. 아, 남자 그러셨구나. 아, 헤엄쳐서 왔습니다. 헤엄을 억수로 잘 신신한데. 사투리 좀 진하게 좀 써주있어. 모르는데요. 예. 몇 시부터 출발해서 헤엄쳤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한 5시 좀 넘어서 출발했어요. 야, 새벽부터 헤엄쳤습니까? 아, 조련이네. 와, 조련이네. 바다 거북이 하고. 예, 아. 잠깐만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야, 얼굴은 되게 키가 클 것 같이 생겼는데. 다 일어난 거죠? 반만 일어났어, 반만. 아, 반만. 지금 살짝 무릎 한자로 계신 거고. 김하자세, 김하자세. 예, 예. 오늘 누구랑 왔습니까? 집사람하고요. 와, 사랑하는 아내. 부부끼리 헤엄쳤습니까? 제가 어버가. 아, 뒤에 어버가. 그분이 힘들거든요, 힘들어. 아내한테 사랑 표현 자주 하세요? 예, 많이 합니다. 우와. 오늘 특별히 생방송으로 지금 전국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이름 딱 부르면서 딱 얼굴 눈빛 바라보시면서 딱 이름 불러서 이름. 미안해 존나. 와, 매력이 와. 이게 부산이지. 역시
와. 진짜. 오, 매력, 네, 매력 역시. 네, 좋나? 어. 답을 안 들었어요, 아직. 마이크. 마이클. 하모 좋지. 아, 어떡해. 두 분 다 거제도 같이 온 적이세요? 아니 부산에 살다가 아 두 분 다 돈 벌려고 거제도 가가지고 아 부산에서 만나가지고 예. 이야 알겠습니다 진짜 행복한 시간 되시고 예. 아, 저희가 선물 챙겨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아유 예. 감사합니다 어, 이게 부산 남자의 매력이구나 막 그래 맞습니다 막 하다가 막 내 네, 좋나 내 좋나 아 뭐 아 진짜 매력이 철철 넘치시네요 어 그러니까. 이거 문자 원룸 시간 하나 읽어주세요 네네 5454님께서 고래 잡고 온 아들 두고 방청 왔어요 아, 이게 아, 뭐야? 아, 고래, 집에 고래 잡은 아들이 있다는 얘기죠. 고래 잡은 아들은 아하. 지금 집에 있고. 집에 있고. 아들이 어. 저기 뭐야? 배 타나 봐요. 아이고. 어선을 타는 모양인데. 어이야 이야. 오사오사님 어디 계십니까? 멀리 가나 보네. 아 예. 아. 아들 네. 원양 어선 타고 그런가 보다. 아들이 몇 살인가요? 15살 됩니다. 15살. 중학생인가요, 그러면? 네네. 몇 살 때 잡았어요? 저도 중학생 때 네. 예. 14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2로 올라갈 때 잡았어요 예. 저는 5학년 때 와, 아, 일찍 잡았네 오, 예. 예. 예, 어머니가 예. 근데 요즘에는 안 잡는다는 예. 요즘에는 고래 잘 안 잡는다 맞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 아들도 고래 안 잡았거든요 안 잡는다고 추세가 그래갖고 요새 아. 예. 왜 잡았죠? 아. 왜 아들이 원치 않는 고래를 잡게 만든 거죠? 워낙 체력이 뛰어나가지고 엄마의 아. 강요입니까? 아들이 예. 포경을 포경선을 잡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 아들이, 본인이 원해서 아, 아들이 엄마는 고래 잡고 싶어 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 보통 끌려가는데 그쵸? 먼저 하겠다고. 저도 돈가스 사준다 그래서 네, 끌려갔다가 아, 예. 아들이 그랬습니다. 돈가스 공룡이죠. 엄마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돈가스 사주기로 가는데 네. 자기는 직접 자기가 가겠다고. 우와. 뭔가 생각이 다르네요. 왜 그랬을까? 어, 오, 네. 궁금하네요. 네. 어. 아들한테 음성 편지 한번 남겨주시죠. 집에서 지금 고래를 잡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아들에게. 아하. 아들아, 지금 좀 많이 아프겠지. 아픈 만큼 성숙해지니까 조금만 참으렴. 사랑해. 야, 걸리는 거 같아. 우리 아들 뭐 드리라고 선물도 챙겨드릴 테니까 예. 네. 꼭 감사합니다. 챙겨주세요. 네. 돈가스 드리겠습니다. 예. 돈가스. 9544님과 우리 조빈 씨가 네. 읽어주세요. 조빈 씨. 9544님 동생과 함께 방청하러 왔어요. 어. 저는 헬륨 가스 마신 목소리 흉내를 잘 내고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도 잘 낸답니다. 진짜? 궁금하다. 네. 재밌는 분이 없을까? 어디 있어요, 9544님? 헬륨 가스요. 헬륨. 오, 여자분이신데 네.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헬륨 가스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전혀 그런 걸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너무 근엄하시고 이게 좀 평범한 느낌인데 차분한 네. 그런 느낌인데요. 맞아요. 목소리 좀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 그냥 고우신데. 헬륨 가스 목소리 좀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왜 여민다니? 어, 오, 와, 와, 와. 아니 뭐. 걸스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와, 진짜. 와, 와, 진짜. 오, 어머. 어, 전혀 그 목소리가 아닌데. 어, 어떻게 하는 거지? 와. 어. 저 근데 입을 좀 보고 싶어서 살짝만 마스크 살짝만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아, 네. 아 입엔 자신 없고 입에 비밀이 아 이게 기밀 기밀 유튜박스 같은 예, 느낌의 예, 그게 예, 그렇죠 그렇죠 입이 막 이렇게 꽈져 있고 막 예, 예. 입을 예, 예. 예. 가문의 비기라서 이게 입 모양 보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남자 목소리는요 어떻게 해요? 어 김태규 씨 예 걸드쇼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와 사투리를 전혀 안 쓰시네 이런 네. 목소리를 하니까 부산에 오시니까 좋지요 오 아 뭐 좋지요 많이 좋지요 헬륨가스 고맙습니다. 1번 목소리 본인 이름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이름은 마담 김태규입니다. 이거 다 가짜 목소리 같은데요 이제? 본인 목소리 좀 진짜 내주세요. 원래 목소리는 뭐예요? 제 지금 예, 제 목소리 맞습니다. 아, 이게 고향이 어디? 부산 어디세요? 부산 구서동입니다. 구서동 구서동. 와 진짜 재주가 많으시네요. 아, 정말 선물 챙겨들 감사합니다. 예. 와, 감사합니다. 와. 와 신기한 재주가 있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와 나재희 씨 노라조님 여기 부산 서구에요 자갈치 시장에서 고등어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와 여기서 불러주시죠. 어 여기서 한번 어, 할까요? 아 지금 네. 할까요? 어, 할까요? 할까요? 오케이. 가시죠. 와 자 노라조의 노라조 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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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부산하면 고등어 아닙니까? 고등어 참치 꽁치 여기는 골프 잘하십니다. 알라지.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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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들 한 바람
DHA 나는 고등어여라 달려라 어겐디 라차 어겐디 라차 수평선적 끝까지 높이 나는 새처럼 날치처럼 태평양을 누비는 장치처럼 예, 민상 씨 좀 앉아 쉬어요. 어, 좀 쉬어도 돼, 민상아. 아, 어제 얻어먹은 게 있으니까. 아, 돈값은 해야지 싶어가지고. 와, 5782님, 자갈치 시장 생선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방청 간다고요? 생선들이 방청. 야, 여기 생선들이 방청은 빌딩 엄청나겠어요, 그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맛이 또, 아, 박상태씨. 오늘 저녁은 고등어다! 아, 꼭 드세요. 아, 맛있습니다. 근데 이 고등어 노래에다가 슈퍼맨을 그대로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 네네. 작곡가가 똑같은 사람이군요. 아, 네네, 그렇죠. 네, 슈퍼맨이 좀 잘 됐다고 그대로 베낀 노래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부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어, 슈퍼맨을 못 들으셨다고 혹시나 이제 저희가 이제 공연 같은 거 할 때, 어, 나 화장실 갔다 오느라 못 들었어. 괜찮아요. 고등어 들으시면 똑같아요. 네, 그래서, 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이따가 저희가 회식이 있는데 네네. 좀 기다렸다가 좀 같이 가시면 안 돼요? 아, 아 저희 정말 그러고 싶은데 올라가야 돼. 네, 행사 같은 아우, 아싸 입 하나 줄었다. 네. 아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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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러니까. 입을 좀 줄여줘야 이제 또 맛있게 또 아,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아, 네. 고맙게 와주신 노라조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눌 거였습니다. 아.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아, 어쨌든 새해 이제 개묘년 또 신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컬투쇼와 함께한다면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바 모든 걸 다 이루실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야하! 여러분 부자 되세요. 와우. 안녕. 너는 컬투가 좋니? 네 좋아요. 나도 좋아. 컬투를 들으면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억지를 부려가 꼬마 억지를 쓰면은 마 억지로 선물이 갚입니다. 억지 백일장인데 예 억지 백일장
긴급 문자가 나왔습니다. 예, 예. 이시원 씨. 예. 인간적으로 오늘 유민상님 중간에 간식 좀 넣어줍시다. 이러다가 쓰러지시겠어요. 아, 예, 뭐 무슨 사신 넣는 것도 아니고. 아니, 방청객들이 뭐 수제 예. 빵이라든가. 빵, 저기 뭐야 떡 뭐 이런 것도 보내셨어요. 예. 뭐 맛집. 오. 맛집에서 빵을 다섯 개를 또 사오셔가지고 네. 한 세 개가 네.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갖고 오셨다는 게 중요하니까 뭐라도 갖고 오셨어요. 네. 아.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이 방청객들 입장할 때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오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 피로회복제 있잖아요. 바카땡 그걸 한 박스 들고 오셨는데 우시려고 사온 게 아니었나 봐요. 뭐 그걸 보통 한 박스를 사서 예, 예, 본인이 예. 들고 여기를 들어올 리가 없을 텐데 여기 끝나고 어디 문병을 가시는 모양이에요. 예예. 그럴 리가. 분명히 봤거든요. 네, 냄새 아주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예예. 예. 자 이제 저희가 억지 꽁트를 통해서 억지로 선물을 소개할 건데 긴급 문자라. 이 와중에 또 긴급 문자가 왔습니다. 0202님이 양윤정 씨 점심을 너무 오래 드시네요. 부장님이 부르세요. 라고. 아 점심 드시러 간다 하고 요 와 있는 겁니까? 아니고 그냥 째인 거죠. 그냥 째다고. 예 당당하게 쪘다고 하니까 뭐 점심 뭐 이런 거 핑계 아니라고 합니다. 자 이제 억지로 제가 이 코너는 모두가 억지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억지로 연기라고 억지로 작가가 대본을 써서 억지로 여러분들 이행시를 적어서 보내면 우리가 억지로 주기시는 선물을 억지로 줘버린다는 다 억지 순서예요. 그러지요. 오늘도 부산 학생 더 억지로 한번 부려볼 거예요. 첫 번째 억지 꽁트부터 얼마나 억지로 썼는지 한번 억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억지로 음악 주세요. 아 진짜 씨. 아이 자식은 내 이자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그냥 아 그림자도 안 보여. 아 꼭 이렇게 전화를 하게 만들어 그냥 아 진짜. 따르릉 따르릉. 다 왔어 다 왔어. 야 거짓말하지 마. 너 어디야? 아 지금 간판 보인다니까. 웃기시네. 너 광안대교도 안 넘었지? 어떻게 알았냐? 많이 늦었냐? 몇 시야? 후딱가. 아, 갑자기 끼우는 오늘의 억지 선물. 몇 시야? 후딱가. 오늘의 뭐야? 억지 단어. 몇 시야? 후딱가. 몇 시야? 후딱가. 몇 시야? 후딱가. 시야 운다. 시야 노또. 아! 아이 뭐야? 몇 시야? 후딱가가. 야 이 단어 어지가 어디 있어? 몇 시야? 후딱가. 몇 시야? 후딱가. 후딱 시아우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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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우딱. 이럴 거면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대한민국 시아우딱 그냥 해도. 야 부산의 명물 시아도떡. 내가 제일 먹고 싶어 했던 거. 자 시아도떡은 부산에 직접 와서 먹어야 더 맛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는 호떡이랑 비슷한 간식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뭐야, 만두 주는... 찐빵을 드립니다. 아, 시아도떡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예, 예. 그럼 왜 또 시아도떡 한 거야? 아, 몰라. 그냥 부산이라고 했나봐. 작가가 뭐 쓸 게 없었겠지 뭐 별로. 완전 억지야. 어거지로 막 쓰는 거야. 결국 선물도 아니야. 틀렸어. 와. 자 씨앗호떡에 우리가 이행시를 씨앗으로 받아야겠죠? 아 그렇죠. 저 또 씨앗으로 받고 선물은 만두찜빵이에요. 이것도 너무 좋죠. 자 그럼 지금부터 씨앗 이행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3207750원 김부자는 100원 합쳐서는 150원 고릴라는 무려 띵동댕 도가르신 분들께는 만두찜빵 드립니다. 야 이게 재밌어. 노래 하나 듣고 올 동안 씨앗 억지 이행시 지금부터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만두 찐빵 땅 파봐야 나오 안 나와요 여러분들. 예 그렇죠. 생활력 강하신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노래 우리 최애나의 스마일리 듣고 오겨. 끝까지 못 들어서 미안해요 최애나 씨. 미안해요. 생방송이라고 할 게 많아서 그래요. 미안해요. 자 씨앗 이행시 만두 찐빵을 선물 드립니다. 씨앗 그렇죠. 호떡 안 드리고요. 그렇지 그렇지. 씨앗 호떡 아닙니다. 만두 찐빵이에요. 딩동댕하면 만두 찐빵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 박혜진 씨. 씨 씨암탉. 앗. 앗 뜨거. 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씨암탉. 씨암탉.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약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 늦었어 미안해요 박혜진 씨. 아이디어 어떻게 떠올랐어요? 자 2972님 거. 자 씨. 씨게 때렸어요. 아 아파. 이게 나요. 씨암탁 아 뜨거워 나요. 씨암탁 아 뜨거워 이거 하고 씨암 아파 아파 씨암탁. 아 지금 아파가 나요. 아빠 아파가 나요? 아 뜨거워.
오케이. 자, 요거는 잘해봐. 요거 요거. 255 하나. 씨. 시끄러. 앗. 아빠. 어, 나 이거 부산이랑 안 먹히는 거 내가 문제야. 내가 있는 것들이 문제인 거야. 아빠 안 했는데 아빠. 아, 자, 요번에 갈게요. 1677님 거. 자. 씨. 씹고 뜯고. 앗. 앗 보고 즐기고. 예. 아, 야. 에이, 반칙이야. 에이. 야, 대기들 지금 여기 뭐 듣는 분들은 모르는데 지금 입과 표정을 다 써가지고 씹고 뜯고 아프고 즐기고 막 이렇게 씹고 뜯고 아프고 즐기고 아, 연장해서 얼굴 보고 지금 어 최대한 살려줘야죠. 아 오케이 좋습니다. 4446 네. 시 시야가 부릅니다. 앗 앗싸 호랑나비. 으아 으예요. 와 호랑이에요. 아 시야도 이런 노래 불렀구나. 아 좋아요. 자 이혜영님 거.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 그렇지. 어 어렵다. C. Says go. At at Omaha. Yeah yeah. 아우. 자 4884님. C. C야. 이거 뭐야? 이거 경험이 없어가지고 뭐 아, 괜찮으시겠어요? 아 하실래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아 이거 나 어려운데. 예. 씨 씨앗을 뿌렸습니다. 앗 앗 와이프가 임신을 했네요.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어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아.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갖고 아. 중요한 게 애국 정신이신 분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유선희 씨. 예. 예. 자 다음 거 유선희 씨 거. 시 시스루 입는 민상이 앗 앗 내 눈 언제 한번 입고 온다 언제 한번 안에 훤히 보이게 한번 나 그날 안 온다 나 위에 망사로 다 간 거 한번 볼 거 야 어? 노정환 씨 시 시집 가자 주희 작가 앗 앞에 있잖아 유민상 어 주희 작가 아 자꾸 주희 작가랑 우리 어. 우리 민상이를 연결해 주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어. 아 우리 주희 작가가 상당히 이쁘거든요 조만간에 관두지 않을까 싶어요 조만간 아 그냥 지쳐서요 하면서 그냥. 아, 그러면 너 때문이에요? 예예예 예, 예, 예. 여러 관뒀죠 예. 어. 좋아요 자 이번엔 김수련님 씨 씨 어머니랑 앗 아까 싸웠다? 예. 아까 싸웠다? 야, 오 시어머니랑 싸웠대. 김수련님이 시어머니랑 싸웠다고 합니다. 야, 김수련님 시어머니랑 맞짱을 뜨시는군요. 야, 대단합니다. 달라요. 자, 예. 박재화 씨, 씨, 시아버지, 아, 알라비안 나이트에서 검거.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검거됐어요. 야, 아라비안 나이트 진짜 오랜만이다. 야, 안 시아버지가 갈 수도 있... 아, 안 되는구나. 왜 갈 수도 있죠, 뭐 어르신. 아니, 어머니가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자, 다음은 김태환 씨 거. 어, 아까 그 우리 자집은 아드님 고리 잡았다 그래갖고 오. 거기에 관련된 이행시가 왔어요. 오, 좋아요, 김태환 씨. 씨. 씨 이보세의 고래를 잡았어요. 앗 아파요. 많이 아파요. 아파요. 에, 아파요. 씨 이보세요. 예, 씨 이보세요. 아파요. 자, 여기까지 만두 찐빵 매진됐고요. 아, 다 나갔어요 만두 찐빵. 네, 두 번째 억지 공투 한번 가볼까요? 여보, 이제 좀 출출하지 않아? 아니 난 아직 소화도 안 됐는데 아, 그럼 소화도 시킬 겸 나 라면 하나 끓여주면 안 되나? 아우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배고픈 사람이 해먹어 아 그러고 싶은데 아, 나 가스레인지 킬 줄 몰라 아우 자랑이다 가스레인지 튀어나온 거 있지? 그거 시계 방향으로 돌려 된다 되지? 그거 봐 갑자기 끼워내오는 오늘의 억지 선물 되지? 그거 봐 오늘의 억지 단어 돼지 그봐 설마 돼지 그봐 아이스크림? 돼지 그봐 돼지 국밥 아! 아! 참나 이 주희 작가가 쓴 거예요 이게 아, 돼지 국밥이 있었구나 어저께 부산에 하루 일찍 와서 돼지 국밥 먹고 이거 쓴 거예요
예. 아, 돼지국밥. 아, 진짜 부산에 오면 한 그릇씩 꼭 먹어야 되는 그 돼지국밥. 그렇지요. 야, 진짜 맛있죠. 부산 돼지국밥도 배송이 힘들어서 직접 해 드실 수 있는 돼지고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드릴 테니까 직접 집에서 국밥을 예.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시제는 돼지고기의 돼지로 가겠습니다. 왠지 저랑 연결될 것 같은 잔뜩 이행 씨가 잔뜩 올 것 같은데 웃기면 봐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돼지 이행시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4,5,7,7,5,10원 기부자는 100원 앞차서는 150원 고릴라는 무려 띵동댕 동가리신 분들께는 돼지고기 드립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는 동안에 돼지 이행시 억지로 마구마구 보내십시오. 에이, 좋습니다. 노래는요 위너의 Really Really 널 좋아해 아, 노래 듣고 자, 돼지 이행 씨가 엄청나게 많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아, 대낮에 할 일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돼지 하니까 또 뭐가 만만해 보이는 또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할 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돼지는 하기 쉽겠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 딩동댕 친구께 돼지고기 세트가 선물로 갑니다. 네, 좋아요. 자, 3212님 네. 돼! 돼지는 꿀꿀 지! 지렁이는 꿈틀 내가 첫 번째로 읽는 게 문제가 있는 거야. 뭐가 문제인 거야? 예, 너무 맞아떨어지죠. 그렇죠. 이거는 예. 예, 억지매기장에 어울리잖아요. 어린이 동요기 때문에. 자, 다음 거 보세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4175님 거. 돼! 돼지다! 지! 지는? 예. 아, 이거 내가 했었나? 돼지다! 아이고, 지는? 나한테. 예. 2312님. 예. 돼! 놀라운 사실인데 이것도. 와, 그래 정말로 여기 산다고 이 사람이? 야, 이 유명 배우인데. 돼 돼미무어. 지 지리산 거주. 아 돼미무어가 돼미무어가 지리산에. 야, 요즘 영화에서 안 보인다 했더니 지리산에서 집거를 하고 있었구나. 야, 이거 GIGN 찍고 나더니 이제 지리산 올라가 있구나. 예. 야, 엊그저께 화개장터에 나타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아하 왔다 갔다 막 하는구나. 야, 다르네 돼미무어. 돼미무어. 예. 자. 이번에는 2250님 거. 자, 놀라운 소식이 또 왔네요. 자, 돼! 돼머리. 아, 4485님 거. 돼머리, 지! 지단. 네. 돼머리, 돼머리. 아, 축구선수가 이제 돼, 지단이. 네, 아, 네. 돼머리예요. 예, 예. 2250님, 돼! 네. 돼지 엄마 찾아가서. 지. 지금 부킹 중인 시아버지. 아까 그분! 아, 연결이에요, 연결. 아, 어디 갔어? 아, 연결이에요. 아, 걸렸어, 걸렸어. 아, 연결이에요. 좋아요. 반복 좋아. 아니, 반복이 너무 재밌어. 반복이 즐거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9570님. 예, 이거, 그렇죠. 이런 거죠. 아, 연결이야, 지금 연결. 예, 그렇죠. 예, 돼! 되게 아파요. 지. 지금도 아파요. 괜히 잡았어, 고래. 괜히 잡았어. 괜히 고래 잡았어. 저 아들이 보낸 것 같습니다. 예. 엄마한테 내가 괜히 스스로 얘기했어. 공호육사님. 돼! 되게 웃기는데. 지! 지금 무슨 방송입니까? 참, 예. 걸투쇼예요. 지금 뭘 듣고 계신지 몰라 지금. 아, 정말. 아, 정말. 좋아요. 자, 김영민씨. 김영민씨 거. 돼! 대포코난과 지! 지드래곤은 안 나와요? 예, 안 나와요. 우리만 나와요. 엉뚱한 사람을 잡고 있어. 안 나와, 없어, 안 와. 지금. 안 나와요, 김영민 씨. 자. 자, 박혜진 씨. 예. 네. 돼. 돼기업. 지. 지웅소기업. 야, 이거 좋다. 아, 난 뭔 소린가 했어, 이게. 아, 중소기업. 지웅소기업. 이거 억지로 맞춘 거니까. 돼기업. 지웅소기업. 오, 좋아. 나 이런 거 좋아해. 자, 다음은 김금희님 거. 그래. 돼. 대방어. 지. 지금이 제일 많나. 대방어. 대방어가 지금이 제일 철이지. 예, 그렇지. 김금희님. 대방어 중에서 정말 통통하게 살찐 걸 대방어라 그래. 이거 방어 치고도 너무 돼지 같은 애들. 돼방어. 돼방어. 아, 그 종류가 있었구나. 살 엄청 많은 애들. 3530님. 돼. 돼지 목에. 지. 진주 목걸이.
아 이건 안 돼. 지웅소 기업은 되는데. 저기 지금 저 네 번째 돼. 정도 줄에 여자분이 지금 저랑 딱 이렇게 단발머리가 눈이 마셨는데 고개를 아 정확한 심판분이 계셨구나. 그건 안 돼. 아, 저거 딩동댕 치지 마. 김태균 알았어? 아. 내 눈을 쳐다보면서 지웅소 기업은 괜찮았었어요? 지웅소 기업은? 지웅소분 괜찮았어? 어. 자 어. 다시 한번 고개 좀 흔들어주세요. 어. 그렇지 당신이에요. 원하는 대로 됐어. 저분이 떨어뜨렸습니다. 저분만 보고 있을 거야 계속 지금. 자, 그래서 또 딴 게 또 왔어요. 자 이효주 씨. 어. 이효주 씨 거 돼 돼 기업 지 지웅견 기업. 어 웃었어 웃었어. 아 이거 좀 웃었어요. 아 중견기업 중소기업을 좋아하시는구나. 아, 아 매진됐어요. 돼지고기 다 나갔어요. 자 아. 저랑 눈이 마주쳤던 저 여성 방청객을 위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광고요. 자 광고 잘 듣고 오셨고요. 네네. 어저께 방송을 들으신 분이 되게 궁금하신 게 있었나 봐요. 이런 거 꽂히면 진짜 답답하죠. 그렇죠. 자 예담맘님. 어제 유나님 토스트 먹고 가셨나요? 네요. 네, 유나 홍유나 씨께서 어저께 오셔갖고 꼭 부산 하면 먹는 토스트가 있대요. 유명한 토스트가 있다고. 그 부산역에 내려와갖고 여기 오는 길에 거기 부산역 점이 있는데 거기 문을 안 열었다는 거야. 되게 답답해하는 거 전화를 안 받아갖고. 그 방송 내내 그 불안해하더라고. 아 중요한 문제죠. 예. 근데 그게 방송 끝날 시기에 4시에 문을 연다고 누가 정보를 주셔갖고 저희는 모르겠어요. 유나님은 먹은지 안 먹은지 모르는데 우리는 먹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유나는 제가 알기로 못 먹었어요. 결국. 그치? 시간이 안 맞아 바로 가야 되니까 못 갔고 저희가 여유 있게 해서 시켜 먹었어요. 우리 PD가 가서 사왔어요. 사왔는데 예. 본점 거 딱 사다가 문 먹고 거기 그거 먹어봤어요. 이렇게 맛있더라고요. 아, 토스트 먹었는데 야 근데 가서 먹어야겠긴 하더라. 그렇지. 모짜렐라 치즈가 이렇게 막 올라가 있는데 그거 이렇게 쭉 늘어뜨려야 되는데 아 고무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식어가지고 아 뚝뚝 끊어져 치즈가 아 그게 아쉬워. 그랬구나. 네. 송정 본점에서 우리가 사 먹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맛있었어요.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네. 우리 부산 남자 부산의 아들 한혜 씨와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한혜가 노래도 한다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야, 진짜 본업에 오늘 충실하는 우리 한혜의 모습 오랜만에 기대가 된다. 어색할 것 같아. 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이모진의 우주비행사. 우주비행사에게 수많은 행성들이 2시 탈출 컬투쇼다. 컬투쇼 전국투어 특집 왔습니다. 부산 제2탄 3부의 문을 이어갑니다. 3부 좋아요. 자 야. 부산에 왔는데 이분을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저희 컬투쇼가 네. 부산에 가는 날만 기다린 본인 피셜 내가 부산에서 가장 핫한 가수다. 한혜 씨 본인 피셜 본인이 내가 제일 부산 잘 나간다 라고 했던 한혜의 라이브입니다. 노래 로비로 모여 들어보겠습니다. 네. 로비로 모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부산에 왔습니다. 여러분 소리 한번 크게 질러주실 수 있나요? Everybody say low, 비로 모여 Say low, 비로 모여 한 번 더 low, 비로 모여 감사합니다. 저는 한혜고요. 컬투쇼 부산에 온 거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Alright Check, yeah 운전에 맡길게 서로 바꿔가면가 좀 미안하지만 That's right 에어컨 빡세게 틀어지고 난 나에게는 미안하지만 고속도로 달려 받아야 기다려 아니 새로운 만화만 기다려가요 짝수 만날라로 내 세계는지야 졸지 말고 잠깨 텐션 떨어지면 입만 끝난 거야 안 돼 대구 정도는 이용과 함께 전투력 상승 애드레날린 끌어오르는데 참 몰라 발라드 명곡 때리고 운동한 그릇 그리고 아직는 아니라면 내로 남부를 부산에 도착
괜히 바다 냄새 나네. 안 될 건 하나도 없지 28의 밤에. Yeah. 일단은 shaking이나 해. 일단은 Everybody say 로우 위로 모여. 옷 갈아입고 대충 씻고 나 로우 위로 모여. 30분 후에 안 하면 후회. 커피 넌 어디든 한 번에 뭘 움직여 어디든 괜찮아 오늘 밤은 we on tour. Late. 하고 싶은데 내 레이더는 아리따운 세명 너는 바라는 거 없지 그냥 아리따운 세명 발에 불 떨어져 내 덜렁덜렁덜렁 그래 용기 냈어 말을 걸어 야설처럼 차가운 반응에 얼어 시계 4시 가르쳤고 우린 젊어 젊어 right 근데 잠깐만 바다 바람과 밤바다 너의 감각 삼바자 딱 맞아 나 감사 또 감사 또 살짝 감았다 갈까 말까 하지만 곁에 있어 밤아 side alright alright 옷 갈아입고 대충 씻고 나 너 위로 모여 30분 후에 안 하면 후회 어디든 괜찮아 오늘 밤은 we on tour. Show. 와, 한혜가 가수였네. 야, 진짜 한혜에 진짜 한번 제대로 보기 힘든 한혜의 라이브. 1년에 한 번 정도 있죠. 네. 그날이 오늘이에요. 예, 아, 오늘 부산에 와서 특별히. 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입니다. 아니, 사투리로 인사를 해야지, 부산 남자면. 그렇지. 안녕하십니까, 부산 진구 출신 한혜입니다. 막상 쓸라니까 어색하네 이제. 아 지금 부산 온지 지금 1시간 딱 돼가지고 아직까지 좀 바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모르는데 부산 사람들이 들으면 또 사투리 너 야 마 서울 사람 다 됐네 마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완전히 네이티브죠.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어리둥절해 하시네요 여러분들. 그쵸, 느낌이 안 나죠 그죠? 사투리 거봐 다들 지금 느낌 안 한대잖아. 아 제가 이제 올라온 지 벌써 10년이 되긴 했는데 아 그래도 지금 오늘 또 저희 가족들이 왔어요. 어 진짜? 그래가지고 저쪽에 이제 왼쪽에 있는데 아 진짜? 아, 안녕하세요. 아유, 어머니, 우리 조카하고 아유. 저기 조그만 친구 어린 친구는 누구예요? 아 이제 저희 누나의 조카. 누나? 누나는 오늘 회사 때문에 못 왔고. 아 그러면 매영이에요? 안녕 인성아. 매영? 매영 예 네, 매영. 매영하고 저기 옆에 계신 여자분은 누구예요? 저 옆에 계신 여자분이 이제 엄마입니다. 아, 아니, 딱 봐도 어머니인데 옆에 계신 여자분이라니요. 아니, 여자는 여자잖아. 아, 그렇긴 한데 딱 봐도 여자분이긴 한데 예. 어머니. 네. 너무 젊으셔서 저는 두 번째 네. 뵙는 건데 아 그쵸 네. 서울 스튜디오 한번 오신 적이 서울에도 방청을 오셨었거든요 어머님이. 와. 아. 저기 뒤에 머리 하얀 분은 하얀 분이 저희 아버지. 아. 아니 딱 봐도 어머니 아버지신데 왜 자꾸 아버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어 한혜 씨 노래할 때 제가 이 네. 고릴라 랄라 인형을 그 조카한테 제가 줬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까 동선을 봤습니다 제가. 에이. 어 그러니까. 아유 좋아한다. 너무 좋아하네, 귀엽다 너무 귀여워. 아유 근데 누나도 같이 오셨으면 좋은데. 오늘 회사 때문에. 아유 아니 여기 다 땡땡 치고 오신 분들 잔뜩 있어요. 그냥 오셨는데. 안 그래도 다들 행복해 보이시더라니. 네. 아유 아깝다. 어 김민정 씨. 어 예능인이 아니고 가수 한혜다. 다들 반가워하시네. 그러니까 전은재님도 넌 래퍼였어 라고 또 래퍼였어. 넌 방송인이 아니었어. 아유. 넌 래퍼였어. 네, 세상에 사실 근데 좀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 이제 뵀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왜?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 그럼 오지 말지 그랬어요. 근데 내가 부산이니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부산 톤은 아니죠. 예. 네, 아, 감기 걸렸는데도 이렇게 와줬네. 기적적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나면서 돌아왔어. 예. 네, 확실히 부산의 기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정윤 씨가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면서 확신을 가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와 남창희가 랩을 잘하네. 여러분 계시네요. 8864님 남창희 씨가 부산 사람이었구나.
아~ 예, 뭐 많은 오해를 받기 때문에 요새 뭐 아~ 괜찮습니다. 아니, 여기 한혜 씨가 부산 사람인 걸 알았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한 3분의 1 정도가 손을 오, 드네요. 뭐냐, 많이 하셨네. 많이 알려졌네 그래도. 어 그래도 어. 제가 막 그렇게 막 부산 부산 거리지는 않는데 어. 그래도 제가 부산 출신인 걸 많이 알아. 그리고 제가 또 자이언츠 시구를 한 두 번 했습니다. 어 진짜? 그때 이겼어요, 졌어요 두 번 다. 아, 두 번 다 졌던 것 같은데. 저는 한 번 했는데 이겼죠. 아 부럽네요. 네. 아 우리 유민상 씨 고향이 어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 서울 사람 같아 봐. 나 서울 사람 같아 이미지가 나, 나 깜짝 놀랐다. 나 보고 서울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나도 경기도 동두천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거 하나 구석이에요, 좀. 그거 하나 알려드려요. 어떤가요? 부산 사람들한테 경기도는 그냥 서울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네. 아 그래? 네. 아 그럼 나 내가 아, 네. 아니에요 서, 경기도에 그러면 에 그게 그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네, 그게 그거죠. 아 경기도도 서울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네. 아, 진짜 다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는 거예요. 범서울이에요 범서울. 왜냐면 지하철로 갈 수 있잖아요. 아 그 아, 지하철이 가면 서울인 거예요? 서울이죠. 아, 나는 그것도 깜짝 놀랐잖아. 여기도 그렇고 여기가 이 정도인데 제주도 분은 아예 그냥 아예 육지 사람 이렇게 아예 따로잖아요. 육지 사람 그렇게 나 그래가지고 아, 한복성이로 육지 사람이 되는구나. 네, 맞아, 거기 맞아. 육지 사람 거기는 그치, 그치. 또 여기 섬 사람 이렇게 되는 거야. 모든 건 상대적인 겁니다. 어. 아 그러네요. 네. 야. 어, 서울 사람이요. 네. 아이고 서울 사람이죠. 10년 서울 여기. 어, 네. 어우 서울쟁이 깍쟁이. 예. 깍쟁이. 자 우리 자세한 부산 얘기 관련된 얘기는요. 저희가 상품 소개하고 중간만까지 하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상품 소개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저 한혜 씨가 좀 해주세요. 그렇지 네. 오래간만에 사투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좋아, 아 그렇지 좋아. 좋다.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꽃바구니. 아 이거 내가 듣기도 이상한데. 야. 아니 부산 사람 아닌데. 야. 꽃배달 전문업체 컬투 꽃배달에서. 네이티브는 알아듣습니다. 어 이상한데. 네. 해봐요. 어, 자동 중문 태성 자동문에서 백화점 상품권. 표준어 아닙니까? 아니, 그, 비브사랑 어. 시드블 화장품에서 마다리얼 수분크림. 이게 흉내. 이게 흉내죠. 대구 사이버대 대구대학교에서 노트북. 맞아요? 아 그래? 아, 아니 대구 사이버대 대구 여기서 노트북 해보세요. 나 그냥 다음 거 노트북 아름 어? 어떤 앙탈을 부려 나도 해볼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에서 뷰티 상품권. 이 아니야 5성급 호텔 침대. 어 나도 이상했어.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 있어. 어이 맞다. 아 자꾸 생각나. 미숙 진한우에서 무항생제 한우 세트. 아, 좀 비슷해. 아 합격하기 힘듭니다. 이거 그럼 이거 막 일부러 아예 오버하면 막 예뻐질 시간 막 아예 유엔아 있어. 막 그 저 비부과 전용 막 화장품 세트 막. 아 이거 괜찮아. 아 이거 마마 들어갑니다. 막 그 마마 들어. 기술 쓰니까 인정해 주시네. 어, 괜찮네. 예. 어? 맛있는 사과 산지에서 맛없는 반품 되는 꿀 사과. 나 이제 좋을 사람 다 됐네. 나 섞였나봐. 어떡해. 맘 미용실은 글램팜스에서 무슨 코드 세트. 안 된대. 자 마지막 한 입. 마지막 한번 가보겠습니다. 손 발톱 전문 샴푸스 케어에서 독일 자연 중 핸드크림도 먹고 내가 느그스장이라. 에이 그 영화인데. 돼지국밥도 먹고. 밀면도 먹고 다 했어 임마. 밀면도 먹고 막 다 했어. 독일 자연주의 핸드크림 드립니다. 네. 김지한 씨가 아. 지적을 또 해오셨네요. 노트북 아니고 노터북. 아. 노터북. 아. 3417님 합격하기 힘드네요. 종합예술인 한해 만세 이렇게 예. 해주셨네요. 아, 또 홍서범 네. 선배님을 네. 이어서 벌써 어린 나이 종합예술인 종합예술인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좋아. 자 빨리 광고 듣고 오죠. 컬투쇼 전국쇼 특집 왓심 더 부산은 서민금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민금융진흥원이 함께합니다. 광고요. Here we go. 머리둘레 61cm 웃어? 100대두 몸무게 0.144톤 더 웃어? 이집기형 15kg 쪘지만 부산에서 나고 자라 부산의 자랑 피지컬 플러스 비주얼 래퍼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부산에서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중간만 가자. 좋아요.
자, 중간만 가자를 또 부산에서 하게 되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한혜 씨가 코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는 시간이 중간만 가자인데요.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기준이 바로 저와 민상이 형 그리고 균디인데요. 이렇게 셋의 생각과 각각 일치한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 탈락이고요. 딱 중간인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도전 분야를 발표하도록 하죠. 트리블로 주세요.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공식적으로 메롱을 할 수 있는 시간. 마스크 쓰니까 안 보이니까 괜찮아. 한국인이 부산하면 떠올리는 영화는? 아하.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해운대. 해운대. 친구. 국제시장. 국제시장. 한해? 부산해. 아, 부산행. 부산행. 그렇지, 부산행. 친구. 친구. 친구 아이가. 친구 아이가. 아. 바람도 부산 아니야, 바람? 바람. 그죠? 바람도 있죠. 정우 씨가. 네, 맞아요. 바람. 와. 네. 범죄와의 전쟁. 국제시장. 아, 국제시장. 네. 아. 범죄와의 국제 전쟁도 있고요. 뭐가 이렇게 많아? 범죄와의 전쟁도. 에이. 느그스장 남천동 살제. 그거지. 남천동 살제. 맞아, 맞아. 남천동이 어디 있어요? 남천동이 남천동이 여기랑... 저기 그 KBS 있는 데 아닙니까? 맞아요. 부산 KBS 있는데. 부산 KBS 있는데요? 네. 광안리 쪽이에요. 광안리 쪽. 우리 부산 KBS로 개콘 공연 옛날에 엄청 많이 갔는데. 거기. 그럼 우리 맨날 남천동 같은 거네. 남천동이야. 남천동 가서 막 공연도 하고 막 다 네. 했어. 남천동에서 했어. 공연도 했어. 하고. 바로 거기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 베테랑. 베테랑이 부산이에요? 베테랑이 부산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올드보이. 올드보이가 그 군만두집이 부산역 차이나타운에 있는 거예요. 맞아. 변호인도 있고. 맞아. 옛날에 왔었어 우리. 여기서 저 먹방 찍은 적 있어. 맞아. 먹는 거로 기억을 하는 거야. 예. 남천동에서도 뭐 먹었나 생각 중이었어요. 뭐 부산 배경의 영화가 많긴 한데 좀 유독 기억에 센 영화들이 크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아마 맞아요. 오늘 좀 중간 가는 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렵다. 네. 부산이 뭐 워낙에 이제 국제 영화제도 있고 영화로 되게 특화된 도시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부산에서 중요한 큰 행사는 다 열리는 것 같아요. 맞아. 네, 이거 뭐 영화제 있죠. 그리고 우리 코미디언들 이제 김준호 형님이 북코페. 하는 코미디 페스티벌도 하고요. 페스티벌.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또 게임 관련된 페스티벌 여기서 맞아. 맨날 해요. 맞아. 저기. 네. 맞아요. 백스코에서 하죠. 백스코. 맞아요. 그래서 맨날 그런 거 해가지고 여기 살면 행사는 엄청 많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컬투쇼가 온 거니까. 올게 다 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렇지. 뭐 컬투쇼도 여기 다 자주 와야 돼.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좋아. 부산이. 근데 좀 여기 동네에서 많이 하긴 해요. 여기 센텀. 요즘에는 그렇죠. 여기가 요즘에는 이쪽 동네에서 많이 해서 좀 다양한 데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산하면 생각나는 영화들 많이 많이 떠올려 주십시오, 여러분들. 네. 문자로 보내시면 돼요. 문자로만 보내십시오. 그렇죠.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중간이 뭐 여러분들은 어떤 영화 떠오른지 보내주실 때 중간이 되는 분들께는. 부산에서 영화 볼 때 이거 한 잔 합니다. 선물로. 콜라. 야. 네, 콜라 드려. 콜라 뭐 얼마짜리 주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1.5리터짜리 주겠지. 1.5리터 주는 거야? 네, 콜라 드립니다. 대짜 드립니다. 아, 대짜. 대짜. 아무 제단 기회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 다 보내시면 안 됩니다. 문자로만 받습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오는 동안 부산 한번 떠올리는 영화 문자로 보내십시오. B2B의 무비. 자, 문자 마감했습니다. 문자는 3시 21분 25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인정! 어우, 아는 분들 계셨어. 같이 살아있어. 한국인이 부산하면 떠올리는 영화. 많은데 저희가 일부러 조금 많은 분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좀 유명한 그 영화들을 좀 골라봤어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예. 콜라 다 드시라고. 예. 저는 바로 이 영화를 뭐야. 바로 부산에. 부산에. 자, 좀비 연기를 저렇게 잘하는 우리 개그맨들은 기본적으로 좀비 영화 좀비의 역할을 잘했어요. 수가 다 돼요. 진짜 잘해. 자, 그럼 저는 뭐 썼냐? 이 영화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지. 그냥 기본으로 부산 영화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느긋하다 남통통 살자. 범죄와의 전쟁.
감천덕 살지 마, 다 했어. 아, 그러고 보니까 부산 영화의 유행어들이 전부 다 늙으로 시작하네요. 아, 어. 어, 또 있어.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아, 그러네. 네,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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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가 아버지 뭐 하시노? 닥터 닥터. Living on the ground, that case loving you. 나는 니꼬 따바리가 이거 할 때 다. 자 이제 꽃다발이가 과연 부산행은 몇 명이 적어주셨는지 전국의 쇼단원 중에 부산 근데 우리 왜 갑자기 초고속 음악 나와요 이거? 그러니까 원래 이거, 이런 거 나왔었어 어, 원래 이거, 이 음악 말고 딴 거 나왔었는데 아니었는데. 이거 하면 좀 느려져야 되는데 이 음악이 왜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행을 적으신 분들은 몇 명이세요? 총 263명 우와 엄청 많다 자 그러면 유비사과 같이 범죄와의 전쟁을 쓰신 분은 몇 명 못 알아듣겠다고 똑바로 해달랍니다 아, 그래. 네. 자 유비사과 똑같이 범죄와의 전쟁 바로 132명 좋았어 적당하다 야. 친구가 진짜 많이 나올 네. 것 같은데 263과 132 이 사이면은 제가 이기는 게임입니다 근데 이게 제일 오래됐기 때문에 적을 네. 수 있어 아 그럴까? 친구가 제일 오래됐잖아 제 답에 따라 중간이 정해지는데요 저 한 해와 같이 친구 제발 제발 친구 적어주신 분 부산행 바로 안 돼 바로 아싸 342명 우와 폭발 와 폭발 야 이러면 딱 가운데 쓰잖아 우리 규현디가 승리입니다 총 263분 중에서 네. 100명을 추첨을 해서 그렇죠. 콜라 대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또 3분의 1이에요 또 263명 예, 예, 예. 아, 좋아요 제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콜라 아, 맛있게 드세요 3분의 1 아니고 100, 한 2분의 1 정도 좋아요. 아, 네. 요것도 이러네, 맞아. 783군이. 광안대교가 이쁘게 나온 블랙팬서 생각나네요. 맞아요. 어, 그렇죠. 부산이 나왔죠. 맞아, 마블 영화 중에 또 우리나라 장면이 나온 걸로 어벤져스 할 때도 나오지 않았나? 안 어벤져스도 이제 상암동도 나오고 이제 뭐 나왔는데 맞아. 블랙팬서는 부산이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8941님. 영화 신세계요. 지금 방송하시는 KNN 건물 옆에 사이언스 파크에서 찍었어요. 어? 박성웅 배우님이 아, 그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그 했던 건물이 그 건물이야. 아, 그 건물이야? 부산 분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 지금 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게 미완성 건물이었으니까 그때 영화에서 볼 때. 나도 몰랐어. 아, 지금 완성돼 있고요? 그렇지. 그죠? 그게 사이언스 파크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 야,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괜찮잖아, 이거. 그거. 죽기 딱 좋은 날씨네. 야, 그러네. 아, 그게 여기야. 3509님, 도둑들. 오. 마지막에 김윤석 배우님이 벽 타고 싸우던 아파트가 부산이었어요. 아, 그래? 아 부산 대파트. 오. 아. 야, 저거 맞네. 우리 모르지 이제 뭐 아예 이렇게 막 아파트 잠깐 나. 그러니까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 도둑들 마지막 배경이 부산이었죠. 맞아 맞아. 아 그랬구나. 아. 나수빈 씨. 저 친구 찍을 때 옷가게 구경 갔다가 바로 앞에서 장동건 오빠, 유호성 오빠 만나서 심장이 멈는 줄 알았어요. 그땐 매니저 없이 그냥 계셔서 말도 부끄러워서 못 걸었어요. 아유 어떡해. 심장이 멈추지는 않았네요 살아있는 거 보니까 그 부산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부산 국제 영화제 할 때 많은 정말 배우분들이 오시잖아요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산 분들 항상 연예인 분 얘기 할 때 그 얘기가 많습니다 부산 국제 영화제 할 때 화장실에서 많이 봤다 화장실에서 나 화장실에서 송강호 봤잖아 화장실에서 누구 봤잖아 그래가지고 화장실은 다 가야 되니까 어차피 화장실 그리고 포장마차 포장마차 많이 가죠 아 끝나고 이렇게 포장마차 들었다가 맞아요 맞아요 포장마차 이 해운대 바닷가 앞에 있는 그 포장마차 맞아 거기 맞아. 많이 가죠 영화인분들이 많이 또 뒷풀이를 하시니까 자 2090님 영화는 아니지만 재벌집 막내 아들의 정심제가 남천동에 있어요 아 진짜 그 우리 진양 예, 회장님 집 그 회장님이 살던 그 집 그 집이 남천동이에요? 아, 그게 부산시장 관사의 옛날 아 진짜 지금은 누구 집이지? 지금은 개인 누구 집이 아닐까요? 그래요? 촬영 공공 건물 아닐까요? 공공 건물? 아 지금은 진양철 회장님 건물이래요 자 저희는 4부로 넘어갑니다 3부에서 뵐게요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라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걸투쇼. 요라리 요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 호. 야라라우리 오라라 야라라우리 오라라 두시 걸투쇼. 요라리 요두시 탈출 걸투 오라라리 호. 두시 앤 걸투쇼 빰빰빰. 자, 지금 가자. 4부에 불리합니다. 4부! 아, 우리가 몰랐던 그 영화 장면이 부산에서 찍은 게 많네요. 계속 들어오네요, 이게. 9062님, 신과 함께 1편도 KNN 건물에서 찍었어요. 차태현 배우 소방관으로 사고 난 현장이 KNN입니다. 지금 이거란 얘기죠? 어, 이 여기. 건물이라는 소리죠. 이건 신사옥 아닙니까? 여기? 어, 이거 신사옥이에요. 신사옥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거 저희 전 건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래요. 저희 KNN 저기 직원분들 계시거든요. 아, 여기서 찍은 게 맞다? 아, 맞아요. 아, 맞다. 여기서 찍은 거예요?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좋으시겠어요? 8454님 신세계 장례식 장면은 한 해의 고향 부산 진구 삼광사에서 찍었대요. 어, 삼광사. 아, 신세계 오, 그 그쵸. 영화의 장례식 장면. 어, 부산 진구 삼광사 있죠. 오, 그렇구나. 신세계가 부산이랑 관련이 많네요. 그러네. 어, 몰랐, 본인도 몰랐나 봐요 이거는. 근데.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백화점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1622님 97년도에 해운대에서 꽃을 든 남자란 영화 찍을 때 어? 화장실에서 허준호 씨 봤어요. 어, 이거 봐봐. 화장실에서 봤다 제가. 실제로 아, 진짜 크더군요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네. 키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네. 아, 그럼요. 네. 무슨 얘기예요, 그럼? 네? 머리는 안 크잖아요, 그분이. 어,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예. 머릴 수도 있겠다. 예. 네. 콩가? 아, 이 녀석이죠. 어, 예. 눈 눈이겠죠. 눈. 예. 아무래도. 아 근데 허준호 씨가 눈이 진짜 커요. 예. 예. 네. 3796님. 예. 예전 서면 슈퍼맨이라는 나이트에 개콘 부산 공연하면 자주 왔어서 개그맨들 많이 봤습니다. 오. 근데 예. 민상 씨는 못 봤어요. 자, 이거 잡았어. 내가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나이트를 그래도 안 다니셨나 봐요. 뭐. 아니에요. 나도 했는데 간 적 있었어요. 오. 왜 안 갔지 여기? 근데 슈퍼맨이라는 나이트가 어딘지 몰랐어요. 이거 어디 있어요? 그래서 따돌리고 간 거지 너를 빼놓고. 아. 에이 아무리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못 갔나요 이러진 맙시다. 못 갔나요 아무도 얘기하는데 지금 네가 얘기하는 거 같은데. 여기 어? 누가 써가지고. 아. 못 간 게 아니고 몰랐어요. 그치 나는 이제 끝나고 나면 맨날 뭐 먹으러 갔는데. 어. 어 이게 어디 아 서면에. 서면에 네. 슈퍼맨이라는 나이트가 있었구나. 오, 몰랐어요. 황채원 씨입니다. 부산 사나이 한혜 오빠 저 다음 주에 부산 가는데 혹시 추천 맛집 있을까요 하셨네요. 아 추천 맛집이요. 태국 사람이라니까. 자, 난감하지, 난감하죠. 너무 부담된다. 어. 근데 제가 부산에서 좀 좋아하는 거는 어. 그 국밥집 중에 네. 거대한 국밥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요? 그 뭐 돼지국밥이에요? 네. 아 근데 이름이 상호가 그렇게 되나 보구나. 네, 거대 어. 국밥인데 거기가 좀 이제 뭐랄까 어떤 뭐, 특징이 딴 데랑 뭐가 달라요? 좀 특이한 게 국물이 되게 진 이게 뭐랄까 설렁탕 같은데 진득합니다. 진득해? 네. 약간 소머리곰탕처럼 이렇게 진득진득해. 아 약간 뿌예요. 뿌예. 뽀얗게 좀 나온다. 뽀얀 국물인데. 설렁탕 국물처럼. 뿌옇다는 것은 그 날씨 먼지. 아, 그 뿌연 거는 맛이 없죠. 죄송합니다. 뭐 뿌연 거는 이상하고 뽀얗다고 해줘야지. 제가 지금 사투리도 못 쓰겠고 네. 표준어도 못 쓰겠고 지금 말이 이상해요 지금. 무슨 맛이 흐려요 뭐 이런 거 이상하잖아요. 네. 국물이 뿌예요. 네. 근데 진짜 나 네. 돼지국밥 있잖아요. 저 부산 분들끼리 한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진짜. 다 이거 다 로컬 여기 사시는 분들도 물어봐도 뭐 누가 들은 얘기냐면 거기는 맛없다. 저기 한번 그래, 시장에. 그래. 맞아 맞아. 뭐 할매 맞아. 할매가 다 하는 데 있다고. 어. 그러면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또 에이 그거 아니다. 저기 아, 진짜. 그 다 달라 다 달라. 연남동에 돼지국밥 집 있는 거 아시죠? 연남 서울 연남동. 네, 연남동에 어? 몰랐어요. 그 월광 돼지국밥이라고 있는데 아, 거기 진짜 어떤 부산 분은 이게 부산이마 돼지국밥이지. 또 어떤 사람은 에 이거 아니다. 서울에서 맛없다. 어, 이거 아니라 그러고 어, 막 그래요. 이게 다 정리가 다 달라. 각 동네마다 또 돼지국밥이 뭐 특성이 조금 있고 사실. 자기가 어렸을 때 접했던 돼지국밥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다, 거죠. 다 낫다라 그래. 자기가 가는 데가 최고래. 그렇지, 그렇지. 다 달라. 먹어보면. 네. 아 이거 정리가 돼야 됩니다. 한 군데로. 네, 누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예. 네. 다음에 올 때까지 해주세요. 자 중간만 가자. 두 번째 분야를 발표합니다. 두 번째 분야는요.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산을 빛낸 인물은? 아하! 아. 네, 부산하면 아무래도 인물. 뭐 이대호 선수도 있고. 주관식이 주관식. 네. BTS의 정국 씨, 지민 씨도 부산 분이잖아요. 우리 쌈디. 쌈디 씨도 쌈디 부산 남자 아닙니까? 강동원 씨도 부산 분이고. 아, 그래요? 오. 누구? 누구? 공유. 공유 씨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사람이에요. 아, 진짜? 나는 동갑 친구인데.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친구인 것도 안 됩니까? 저하고는? 키도 똑같잖아요. 혹시? 예. 키도 비슷하죠. 예, 둘이. 예, 예. 방청객분들이 선하신 게 그래도 이렇게 몰래 몰래 웃으시네요, 다들. 예. 마스크를 꼈는데도 입을 가리시고. 네. 네. 나훈아. 네. 나훈쌤. 네. 부산 분이죠. 이경규 선배님이 또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입니다. 동성고등학교. 봉선이. 예, 봉선 누나. 신봉선. 예. 맞아. 예, 그리고 또 형돈 선배. 정형돈 씨도 계시고. 정은지. 정은지. 에이핑크의 정은지. 이정재. 아유, 한 정말 한 여러분 한 하나 둘 셋 뭐라고요? 앞에 꼴값 하나 붙여주면 안 돼요? 꼴값하네. 한 해도 있고요. 네. 이런 뭐 유명인도 말고 여러분 주변의 부산의 대표 인물들을 적어서 보내시고 어떻게 그러면 공감을 합니까 이거를? 네, 부산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조카 윤성이 뭐 이런 거. 아, 저희 조카 이름 윤성이거든요. 윤성이. 아, 여기. 부산 안녕. 윤성이 누나. 윤성이 안녕. 부산의 명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서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개인적으로 또 보내시면 되는 거죠. 뭐 역사 속 위대한 인물 이런 분들, 부산의 인물 뭐 이런 분들. 메가더 장군. 메가더 장군이요? 그거 인천 상륙인데요, 그거는. 그거 인천 상륙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막 던지는 거야? 부산에 오셨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재밌는 분들에게는 저에게 어쨌든 또 뽑은 선물을 드리니까 주관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나는 부산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인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소개되는 전원에게 밤에도 컬투쇼 생각하시라고 기능성 베개 드립니다. 베개. 네, 샵 1077 긴 문자 샵 1077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예, 자 주변에 재밌는 인물도 주변에 재밌는 인물도 글 재밌으면 저희가 그것까지 다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연 보내주신 동안 노래를 듣고 와야 되는데 저희가 아주 특별한 라이브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 컬투쇼 2년 넘게 하면서 태균이 형 라이브 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우리 부산의 낮을 멋진 노래로 수놓아줄 오늘의 초대 가수 동남아 수리공연을 마치고 방금 돌아온 그 가수 바로 김태균의 위스키 언더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렛츠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같이 그날은 생일이었어. 지나고 보니 나이를 먹는다는 것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세월의 멋을 흉내낼 수 없잖아. 멋있게 늙는 건 더욱더 어려워.
들어와. 야, 부산에 오니까 우리 균디 라이브도 다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소리 질러! Yeah! On the rock! 야, 부산 오니까 뭐 어제 그 회식을 좀 세게 했더니 목이 좀 쉬었네요. 아, 좋은데요. 예. 아, 그래도 부산에 오니까 이렇게 두 분의 노래를 다 들을 수 있네요. 노래 하나 하시죠. 저는 노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웬만하면 그 개그맨들이 하나씩 내는데 저희는 이제 캐롤을 한번 부른 적 있죠. 아, 캐롤. 옛날에 만녀에서 노래를 낸 적이 있는데 아, 예, 예. 그거 엄청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시켜서 한 거라서 한 부분만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녹음실에서 한 번 부르는 거 이후에 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제 노래도 아니고 예. 다음에 부산 올 때 좀 준비해서 와주세요. 다음에 혹시 다음에 또 제가 가게 되면 내 노래 듣고 싶어 할까요? 근본적인 갑자기 의문이 들었어요. 갑자기 의문이. 예. 그냥 노래방 가서 해라 이럴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혜영님이 어머 균디 라이브 가수셨네요 이렇게. 제가 이래 봐도 음반을 11장을 냈어요. 와. 근데 이게 특징이 국민들 몰래 앨범을 냅니다. 그거는 저하고 좀 비슷한 공통점이 좀 있네요. 몰래 몇 장이죠? 몰래 좀 많이 냈죠. 꽤나 냈죠. 저작권에 등록돼 있는 게 100곡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예. 진짜 몰래 내는 거예요? 다 본인이 부른 거 아니면 저는 굉장히 거? 굉장히 몰래 내요. 야, 왜 이렇게 음원을 내는 게 부끄러운 건 몰라요. 아, 나 부끄러워죠. 100곡인데 안 들킬 정도면 완전 범죄네.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어떻게 그 몰래 잘해? 이제 저작권료보다 야. 방송 재방료가 더 나와요. 개그맨들이랑 똑같네요. 나도 아무 노래나 이렇게 이렇게 뽑아갖고 10곡 엮어갖고 앨범 내면 그냥 새로운 앨범이에요. 네. 자, 한국인이 생각하는 부산을 빛낸 인물 소개해주신 분 모든 분들께 그래요? 기능성 베개를 준다는데요? 그렇죠. 와. 예,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분 드려야 되나? 아니 한 해 보내주신 분들이 꽤나 많은데 지금 오구사모님 괜히 앞에 두 글자를 붙였습니다. 옛다 한 해. 부산하면 떠오르는 인물. 그래, 옛다 한 해. 옛다 한 해. 이거 드리기 아까운데. 4708님. 한해요, 한해. 너무 잘생겼어요. 한해님이 방금 조카님 보고 안녕 해주셨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조카도 아닌데 왜 그래? 알았어요. 같은 방향에 앉아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조카님 삼촌을 제게 주세요 하셨네요. 어머나. 누구예요? 4708님 누구세요? 방청 오신 분. 저기 조카가 있는데 같은 방향 쪽에 계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조카한테 안녕하는데 본인이 설렜다. 본인이 설렜다는 거 아니야. 예. 옆에 계신 분 남자친구나 뭐 이렇게 되신 분 아니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정말 조카랑 시선이 같은 데 계시네요. 조카를 가리고 계시네요. 예.
자, 7328님. 부산하면 자이언츠 이대호 선수형. 그렇죠. 아, 그렇죠. 이대호 선수. 부산의 상징입니다, 이대호 선수는. 아, 진짜. 그렇죠. 그 부산에서만 하는 광고라든가 이런 거 가끔 어떻게 괜히 이렇게 부산에서 보면 네. 따로 다 뭐 다 찍으셨더라고요, 여기 안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뭐 일본, 미국 있을 때 제외하시고는 또 자이언츠에 계속 그렇지. 원팀으로 있으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프랜차이즈 스타니까. 또 상징적인. 아, 멋집니다. 이대호 선수죠. 네. 아, 부산대의 자랑 임시완. 아, 조유리, 아, 조유리 씨가 부산 분이시잖아요, 임시완 씨가. 아,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 무슨 동네 컬투쇼에서 되게 그 동네를 언급하고 되게 화제. 어? 엄궁동. 어, 그래, 엄궁동. 엄궁동. 그래, 엄궁동을 맞아. 계속 얘기했었어요. 맞아, 그때. 맞아, 맞아. 임시완 씨 나오셨을 때. 맞아, 맞아. 그래, 엄궁동이 막 실시간 검색 올라오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죠. 8298님 빛냈는진 모르지만 이시연 씨요. 아, 이시연 씨도 부산이구나. 아, 빛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앞에 뭘 붙여줘. 많은 분들이. 아, 저는 이거 진짜 완전 강추입니다. 김광천 씨께서 낭만시대 MC 최백호님이에요. 부산산의 느낌이 물씬 부산에 가면이라는 명곡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아. 부산에 가면 노래 진짜 좋아요. 부산에 가면 정사포인가 그런 노래도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 3대 코죠. 지코, 개코, 최백호. 최백호, 네. 그렇죠. 3대 코죠. 진짜 그거 계획 있으시다 그러던데. 계획 있으시다 그러던데. 부산에 가면. 부산에 가면. 좋아요. 예. 그리고 1727님. 한국 시리즈 4승의 최동원 선수요. 아. 100년의 역사가 훨씬 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없는 세계 유일의 나홀로 시리즈 4승. 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야. 이 네. 시절은 진짜 그냥 뭐 거의 뭐 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연달아서. 그렇게? 연달아서 던지셨죠. 이야, 진짜. 아, 9516님, 이분도 부산분이시구나, 9516님. 사투리 재밌게 쓰시던데. 꽈추형. 어. 아, 그분도 사투리 맞아요. 네. 맞네, 맞네. 꽈추형 부산분이세요? 어, 부산분인가 봐요. 어쩐지. 제가 많이 그 진찰 해보면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 제가 수술했을 때. 네. 그러네. 아, 부산의 명물은 또 이제 저희 매니저. 김동아 매니저. 신인 가수면서 음원을 두 개나 내는 우리 김동아 매니저가 부산 네. 사람이죠. 동아 매니저님 부산 분이세요? 화명동. 화명동 아이가. 사투리 쓴 저 사투리를 안 쓰니까 모르겠어. 사투리 진하게 쓰는데요? 그래요? 나는 잘 모르겠어. 약간 섞여 있으면 몰라. 역시 서울내기 깍쟁이. 잘 모르겠는 몰라. 걸요? 아무것도 몰라. 잘 몰랐어요. 정해주 씨 부산 하면 뭐 갈매기죠. 부산 갈매기지. 야, 아까도 많더라. 진짜 제일 유명하잖아. 부산갈매기. 그치. 맞아. 5600님. 나 굉장히 유명한. 부산의 명물 김병국. 예? 소상공인 인테리어 사장님 우리 남편입니다. 아. 예. 김병국 씨. 네. 아, 방송 탔어. 방송 탔어. 진짜 유명한 분인 줄 알았어. 야, 아내분이 완전 선전해 주셨네. 광고해 주셨어. 야. 줄을 띄어가지고 부산의 명물 김병국 하고 나서. 인테리어 사장님이시랍니다. 인테리어는 김병국이죠. 병국 씨. 박성현님, 우리 사장님이요. 막 화끈하시고 막 연봉도 팍팍 올려주시고 막 아주 시원하십니다. 오, 사장님 이름을 좀 언급해 주시지. 그러니까 이렇게만 하면 모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올렸다는 게 아니고 올려주실 거라라고 하는 느낌으로. 그러네. 자, 0911님, 네. 우리 작은 아버지 김삼관 씨. 네. 우리 큰 오빠 김성기 씨. 네. 부산 살아요. 네. 순수한 문자네요, 오랜만에. 그랬구나. 아주 퓨어한 문자. 6746님. 방청 왔어요. 부산 사나이 우리 신랑 이름이 정연구인데 부산 사람들은 자꾸 발음을 정영구라고 불러요. 정연구인데요. 정영구라고 불러요. 정연구. 정연구 씨 어디 계세요? 정연구 씨. 거제도에서 오신 사장님. 거제도에서 아까 우리 사랑 고백하시는. 아, 나 좋나? 나 좋나? 나 좋나? 아, 뭐 좋다 이거. 정영구 씨셨군요. 0525님, 부산에서 이분 모르시는 분 없을걸요? 남천동 사는 서장님. 엄청 유명하지. 그 서장 남천동 살자. 진짜 남천동 서장님은 진짜 명물이시겠다 부산에서. 진짜 서장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천동 그치? 서장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남천동 서장입니다. 유명하신 그분이 이분이에요? 네, 제가 그 서장님입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막 재민씨 씨랑 막 영화도 찍고 사우나도 가고 밥도 묵고 한 그 서장입니다. 그래. 이영석 씨, 제 와이프요, 유명했습니다. 제 와이프가 한혜 씨 중학교 축제 때 노래하는 거 듣고 잘한다고 생각했대요. 진짜?
그러면 비슷한 또래이신가 보다. 어, 동창, 이제 와이프분이 어. 비슷한. 중학교 축제 때 노래했다 그랬잖아요, 참. 네, 근데 제가 남중남고긴 했거든요. 에? 어, 좀 미스터리해지네요. 대반전? 예. 어? 와. 중학교 축제 때 노래하는 거를 듣고 어, 잘한다. 어, 네. 어? 다른 학교에서 보러 한. 어? 제 기억에는 온통 남자밖에 없었던 아, 기억이었는데. 진짜? 아니면 교사일 수도 있지 그 당시에. 아, 그랬나? 어. 아무튼. 뭐가 이상한데요? 예. 어, 이런 혼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남중남고를 남장을 하고 이제 갔었을 수도 있어요. 남장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 네. 예, 예. 아니면 이분이 남상이든가. 아, 그랬을 수 있겠다. 내가 차마 못 봤을 수도 있겠다. 네. 자, 지금 소개되신 분들 모두 기능성 베개 다 드립니다.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네. Here we go. Here we go. 자, 컬투쇼 전국 투어 특집 워싱턴 부산. 아, 진짜 이제 마칠 시간이어 갖고 부산 여행이 이제 아유 너무 아쉬워. 언제 또 오나 싶네요 또. 그러니까 지금 컬투쇼 2년 넘게 하면서 부산 온 것도 처음이었는데. 어 그러네. 저도 지방에 같이 온 거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네 처음 왔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오늘 이제 부산 온 김에 에이. 집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갑니다. 어. 어 엄마랑 같이 이렇게 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무슨 동이에요? 지금 무슨 동이에요? 저희 집은 개금동. 오 아시네요. 오. 개금동. 오. 개금동 주민분들 계세요 여기 개금동? 어? 어? 어 개금동 사세요? 아 회사가, 아, 회사가 개금동이라고? 아. 회사 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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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라 슈퍼 라임 래퍼 자 어 컬투쇼 이틀 동안에 부산에 와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예, 우리 민석 씨도 고생하셨고. 네, 맛있는 거 잘 먹고 즐기다 갑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야, 우리 한혜 씨도. 네, 오늘 너무나 즐겁습니다. 뜻깊고. 네. 야, 저는 다시 내일 서울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시고요. 네. 어,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들으면서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를 약속드리면서 저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마 잘게 있어, 마. 안녕히 계 있어. 잘 깁니다 이제. 갑니다. 갑니다. 마 들어가 있어 마. 마 들어가 있어. 마 나오지 마 있어. 아 대신 라면 끼니까 얘.